지난번 방송 때 저희가 현대자동차 N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현대자동차도 N이라는 자동차가 나오는데 기아자동차는 뭐 없냐? 기아자동차도 CV라는 차량을 이제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게 지금 기아자동차 이매진이라는 컨셉카인데 퓨처론을 기반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요게 이매진이고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기아자동차 CV 확실히 EGMP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요 전기 차량 같은 경우에는 휠베이스가 굉장히 넓고 차체도 굉장히 낮은 느낌도 들고 그쵸 옆라인이 보시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현대 애니보다는 예쁜 것 같아요. 전체적인 라인은 벨로스터 앤 롬바디 버전이지 않을까. 뒤쪽 보시면은 약간 소나타 라인 같기도 하고 실루엣이 쿠페형 웨건이라 해야 하나요? 크로스오버라고 해야 하나요? 크로스오버에 좀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뒷자리 시야를 포기하고 디자인을 택했네요. 기아 자동차는 제가 예전부터 느꼈는데 디자인의 기아라고 할 만큼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 실루엣이나 요 크기로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이제 차고 높이도 그렇고 CV 같은 경우에는 딱 보는 순간 요거 좀 진짜 괜찮다. 약간 뭐라고 표현할까? 카메라 가리지 않지. 그리고 N이랑 플랫폼 같나요? 예, 같습니다. 네. 하차리가 설명을 좀 이따 해줄 거고요. 일단은 지금 측면 보시면은 여기에 특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아마 히든 캐치지 않을까. 저게 비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히든이라고 단정을 질 수는 없죠. 근데 히든 넣을 수 있어. 뭐 기술이 없지는 않을 텐데 뭐. 사진상 보시면 요 휠베이스가 그거는 우리가 이제 포니 그러니까 N245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근데 N245보다 좀 낮은 거 같은데 차가. C필러까지 가는 요 부분도 내려가 있고 전체적으로 차가 낮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애니보다는 디자인적으로는 예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되게 많이 들고 특히나 여기 보시면 뒷라인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가 지금 라이트가 밤에 주행하는 사진을 봤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리어글라스야? 요거는 뭐야 그러면? 그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가 트렁크 리드 쪽 관련된 그쵸. 거잖아.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리어가 이렇게 거의 이렇게 누웠단 얘기네. 아, 완전 쿠페네 쿠페. C필러를 저렇게 아래로 떨어뜨렸으면 분명히 뒷좌석 2열 공간은 좁아질 텐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 좀 이제 고성능까지는 아니더라도 스포티함을 좀 추구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매체에서도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 타이칸을 잡겠다. 제로백 3000대로 N245 때 우리 하차례가 후륜 쪽에 모터가 들어가 있는 거를 저희가 확인했었고요. 그럼 후륜이냐 듀얼 모터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로백 3000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아 측에서 공개한 거라 그러면은 후륜이나 전륜만 갖고는 3000 나오기가 거의 힘들거든요. 들어간 사람들은 알겠지만 헛바퀴 도는 경우가 땅을 판다 그러죠. 이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로백 3000가 만약에 공식 자료라 그러면 듀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듀얼 모터일 가능성이 그래야지만 3000가 가능하고 흔히 말하는 이제 4륜 일반 후륜 전륜만 갖고는 제가 봤을 때는 접지가 안 나와서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뭐 나올 수는 있겠죠.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처음에 CV가 타이칸을 잡는다고 얘기를 했을 때 좀 이게 너무 말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알게 된 게 있죠. 그 회사 리막. 여러분들 리막 혹시 아십니까? 리막? 저도 진짜 사실 리막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리막이 도대체 뭐지? 작년에 2019년도에 현대자동차랑 기아자동차랑 약 천억 원 정도를 이쪽에다가 투자를 했죠. 그래서 제일 최대 주주가 됐다가 이제 포르쉐에서 이제 더 많은 돈을 주고 제일 큰 주주가 됐는데 리막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오래된 회사가 아니에요. 이 사장 대표 이름이 리막입니다. 리막. 일단 리막은 테슬라보다 좀 더 빠르고 테슬라보다 좀 더 화제가 되고 왜 그러냐면 테슬라도 처음에 시제품 전기 스포츠카라는 어떤 그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냈었죠. 그때만 해도 이제 전기 스포츠카였잖아요. 리막이 공대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차를 너무 좋아해서 아마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막 폭주하고 댕겼을 거야. 그러다가 이제 엔진이나 이쪽이 파워트레인이 퍼졌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만들자. 그래서 그때 전기 쪽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는 이제 일화가 있는데 리막이라는 사람이 왜 엔진이 터져? 그러면은 안전한 건 모터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전기 파워트레인을 넣어가지고 드래그로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일단은 폭주족들은 전기의 어떤 그 빠른 토크감을 그것 때문에 아마 내가 봤을 때는 튜닝카를 만들다가 이거 생각보다 별거 없네. 왜냐면 전기차 뜯어보면서 생각보다 별거 없거든요. 오히려 소프트웨어적인 게 더 크지 기술적으로는 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리막이 유명해진 이유는 2016년인가에서 이제 그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줘라. 이게 지금 아마추어가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2016년에 드래그 대회에서 우승을 해버렸어요. 이제 흔히 말하는 전기 하이퍼카라는 이제 개념을 이제 인식을 시켜줬죠. 세 번째 버전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부가티 시론하고 큰 차이가 안 나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모터를 돌리는 형식이기 때문에 최고속에서 약간 약점이 있었거든요. 최고속이 420km인가? 그러니까
이제 전기 하이퍼카 영역에서 새로운 어떤 신장르를 개척을 해버리다 보니까 테슬라보다도 더 기술적으로는 더 인정을 받는 421km인가 뭐 아마 400 같은 그 정도까지 최고속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아마 지금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아직 생소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컨셉 1 있잖아요. 드래그 하는 모습이거든요. 요게 지금 NSX랑 여기 제일 오른쪽에 리망이거든요. 근데 비교가 안 되네. 점이야 점. 이 사람도 놀란다 야. 이게 원래 전기차들이 토크감은 좋지만 훗발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요게 지금 리망에서 본 뒷차인데 이 차들이 이렇게 벌려버린다는 얘기는 이거는 초반부터 끝까지 쭉 치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최고속까지 거의 토크 저하 없이 현전 내연 기관 끝판왕들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벌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죠. 보통 보면은 전기차들이 모델 S도 그 테스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항상 200km 이상을 가버리면은 그 뒤처지거나 같이 가거나 그 수준이었는데 이거는 좀 약간 다른 세상 얘기 같네요. 출발도 빠르지만 후발로 가면 갈수록 더 빠르다는 게 나는 이거 뭐 아직 갖고 노는 거야. 또 대배기랑 차들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 야 이건 진짜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이건 말도 안 돼. 아유 불쌍해. 이게 이 영상이 단적으로 말을 해주네요. 대배기랑 끝이고 내연기관은 더 이상 이제 전기차를 따라갈 수가 없는 지금 리막이 그거를 입증을 했죠. 이 컨셉 1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8대만 만들었던 차량인데 양산되고 있는 C2 같은 경우에는 연 150대 한정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생산 중이라고 합니다. 벌써 저 C2만 해도 굉장히 이뻐졌잖아요. 이게 어떻게 공대 출신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을까 저는 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그 기아차로 돌아와서 그 차량이 타이칸을 잡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리막 기술이 들어갔다 그러면 리막에 비해서 타이칸은 딱 한참 아래급이다 보니까 비교가 안 되죠. 지금 리막 기술이 이 기아차에 들어간다? 네. 그러면 애니에도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아 들어가죠 충분히. 이게 이제 근데 애니만 해도 고성능용으로는 늘 것 같진 않았는데 이 기아 같은 경우는 생긴 것도 그렇고 자기네가 공언하는 것도 그렇고 제로백 3초도 그렇고 전기 가솔린 통틀어서 제로백 3초로 나온다 그러면은 국내 양산차 중에서는 제일 빠른 차지 현전. 그렇죠. 굉장히 관심이 가요. 근데 리막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신뢰성이 확 신뢰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게 약간 어떤 우리나라 전기차에 신기원을 잃을 것 같고 그 현대기아차 나올 때마다 뭐 잡네 뭐 이상이다 어쩌고 막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아 이거 뭐 공수표지 이 리망만큼은 뭐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막 다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굉장히 많이 지금 썰이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저 C필러 라인을 보면은 아 이게 진짜 단단히 마음먹었구나. 왜냐면 저급 차량에서 C필러를 저렇게 눕혀서 모양을 낼 필요가 없거든. 진짜 운전이 달리기를 위해서 디자인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 일말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얼마 전부터 계속 전기차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이트론도 그렇고 EQC도 그렇고 이제는 양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전기차로 넘어가는 게 이제 대세인 것 같고 특히나 현대기아에서 리막의 기술을 넣어가지고 이 정도 주행성이나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낼 예정이라는 거는 자부심도 느껴지고. 근데 이제 지금까지 보통 양산차의 그 기준이 설계, 생산, 판매까지 같이 한 회사에서 거의 대부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몇만 대 이상 팔리지가 않으면 뭐 사실상 적자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전기차로 가면서 다양한 메이커가 나올 수 있는 게 팸리스하고 파운드리가 완전 분리된 형국이 되고 아마 마케팅이나 이제 판매도 분리가 될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같이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게 전기 쪽에서는 소프트웨어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충전 스테이션이 솔직히 충전 스테이션은 일반 주유소나 이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확충하기가 더 쉽거든요. 대부분이 어느 곳이나 전기인 다 들어가 있고 물론 이제 킬로와트 용량이 좀 문제긴 하지만 주유소보다는 부지도 적게 필요하고 주차장은 대부분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오히려 확보는 오히려 쉬워요. 진짜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구매를 하려고 딱 보면 그 충전 시설이 없거든요. 전기 충전값 요거 우리가 하차례가 좀 조상이 있는데 이제 전기차 원래는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해줬었는데 7월 달부터 이제 좀 전기 그 할인 폭을 좀 줄여가지고 지금 조금 오른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DHK님께서 현대기아에서 충전 시스템 확충 사업으로 대형마트 주유소 현기 AS 센터 등등 2년 단위로 단계별로 350kW 충전기를 설치한다고 하네요. 전기 충전소는 모든 차는 공용인가요? 요거는 이제 통일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주렁주렁 이제 그 변화 젠더 갖고 댕기지 말고. 아 푸른바다님 또 드디어 전기차만 전기차 나오는 그러네요. 전기차 전문가가 나타나셨네요. 모델 3를 타고 있는 팬텀 브레이크의 대명사죠. 경부화 충전이 불가능하고 할인이 끝나면 연비 좋은 디젤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유류비 충전비 아마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많이 팔리니까 올
올려버린 거죠. 현기가 리막 최고 투자자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추가적으로 포르쉐에서 더 투자를 해가지고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막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상장이 안 된 회사다 보니까 이게 공개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한 회사라든지 이쪽에서 발표를 해요. 그 이유는 리막에 투자하고 리막의 기술이 들어온다는 게 자기네 쪽에 도움이 된다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전기차에서는 리막이 좀 독보적인 존재예요. 옛날 테슬라하고도 달라. 테슬라는 아예 쟤네 못해, 저거 뭐 되겠어 이렇게 하니까 테슬라가 투자를 못 받아고 굉장히 경영 위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리막은 이제 테슬라의 전철이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아마 홍보 효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에서 제가 마지막 들은 투자는 천억이에요. 천억. 이 차에 리막이 들어갔다고 흘리는 걸 보니까 무슨 마케팅병으로도 뽑고도 남아. 그 옛날 현대차가 미국에서 미식축구 결승전인가 뭐 할 때 몇 분인가 몇 초 띄우는 게 맞아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네. 마케팅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적은 비용인데, 그러니까 이 리막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기아차에서는 굉장한 마케팅 포인트가 돼요. 특히 이제 기아차는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죠. 이미지도 좋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 말하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실용성 부분을 희생을 한 것 같아요. 왜 희생한 이유가 뭘까? 저는 리막을 강조하고 제로백 3초를 강조하고 타이칸은 누가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타이칸을 언급하는 자체가 처음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리막이 들어가면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그 부분은 기아차 이 CV는 이 GMP라는 같은 동일한 플랫폼을 쓰거든요. 근데 완전히 다른 성향의 차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느끼는 거는 기아의 CV 같은 경우는 246 쿠페 스포츠 SUV가 되고요. 현대는 BMW 135처럼 굉장히 패밀리 SUV 느낌. 아 그렇습니까? 휠베이스가 3000. 확실하지가 않아서 제가 언급은 안 드렸는데 3000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CV 얘기하다가 리막이 아까 어디까지 갔다 왔지? 뭐 리막 다 나갔어요. 역사까지. 모빌리티까지 갔다 오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N45보다는 이 차가 조금 더 모양이 더 이뻐 보이고 조금 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독일에서는 테슬라 오토파일럿 표현 금지라고 하시네요. 그 소송을 당했어요. 이게 자율주행이 아닌데 니네가 자율주행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패소를 해갖고 아마 독일도 그렇고 유럽 쪽에서는 지금 자율주행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약간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좀 있으면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집단 행동을 좀 할 기미가 보이고 있고 고작 2단계로 언프레스니 아 이게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니네 2단계인데 왜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을 쓰냐, 오인할 소지가 있다니 이게 이제 핵심이고. 그 하차리는 전기차 약간 젠병이에요. 젠병이에요. 참고로 리막을 오늘 알았어요. 기아차를 파야 되는데 리막만 파고 있어요 지금. 리막에 투자를 했을 때 저같이 모르는 사람 리막이 도대체 뭐야 이거 듣보잡 아니야 했는데 알아보니까 와 진짜 어마어마한 회사였어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C2라는 차량. 하다못해 네. 마음뜸새도 좋아.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진짜 이 라인을 보시면요 이게 그냥 디자인을 만든 게 아니라 네. 진짜 올곧이 달리기를 위한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이게 지금 전기차가 미드십 디자인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뒤로 갈수록 커지는 쐐기 형태를. 그리고 앞에 구멍은 뭐하러 뚫어놔. 공력을 위한 약간 그런 형태인 것 같고요. 그게 난 더 놀라운 게 이 사람이 얼마나 더해서 달리기에 대한 열망이 있었으면 아마 전 세계 차를 다 벤치마킹 했을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진짜 본인이 공대래서 그런지 전기 하드웨어를 넣어가지고 드래그 레이싱에서 우승을 하고 2009년도에 설립했을 때 당시 나이가 21살이었어요. 난 그동안 뭐를 했는? 우린 그동안 폭주를 했지.